애니멀로 TV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DK입니다. 지금 밤 한 12시? 물멍을 저기 소파에 앉아서 하고 있다가 참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저번에 유목을 넣는 방법 해갖고 이렇게 또 넣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거기 자연스럽게 이끼도 끼고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겸 수초들도 좀 더 자라났죠. 더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이 한 3배 정도 더 예쁩니다. 이 전체적인 이 맛이 토종어 중에서는 이 낙동납자루 정말 관상어로 매력이 최고가 아닌가. 개체마다 체형이 다르거든요. 지느러미에 좀 더 긴 애도 있고 발색이 여기까지 먹은 애가 있고 그래서 토종어 중에서는 진짜 최고다 이거 싶습니다. 관상어로서 여기 딱 보면 이제 누가 대장인지 보이죠. 얘가 대장이죠. 예, 얘가 요 자리를 잡고 몰아냅니다. 뭐 죽일 정도로 쫓아가진 않고 딱 지 공간 요 공간에 들어오면 이제 툭툭 치기 시작하는데 지나치게 투닥거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. 밸런스가 너무 잘 맞고 안쪽에 수생식물도 많고 이렇게 해서 벽면에도 이끼가 잘 안 끼고요.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. 동일하게 첨가제는 랩 액티브 넣어주고요. 랩 프렌치 크로스, 랩 프렌치 K는 넣어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환수도 안 하고 있고요. 3, 4월쯤 되면 이제 또 채집을 나갈 거예요. 메가사리도 좀 잡고 쉬리도 좀 잡아놓고 저기 종계류도 좀 더 넣고 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이 어항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이 어항은 계속 묵혀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